자, 이어서 제품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본품이 있어요. 오히려 게임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닌텐도 스위치보다는 라이트가 훨씬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되게 가벼워요. 이거 무게가 275g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 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랑 비교를 하게 되면 화면이 살짝 작아요. 요즘 이렇게 밖에도 돌아다닐 수 없고 집에서만 뭔가 얌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네, 차라리 요걸로 저렴하게 즐기는 게, 이거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자, 그럼 단점이 있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저번에 닌텐도 스위치랑 동물의 숲 이렇게 리뷰를 짧게 한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조만간 리뷰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구매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언박싱 한번 보여드리면서 닌텐도 스위치와 그 다음에 이번에 구입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이렇게 두 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구입을 해도 괜찮은지 그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닌텐도 스위치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라이트는 안 산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TV에 연결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닌텐도 스위치를 막 가지고 놀다 보면 TV에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하거나 아니면 전철에서 사용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닌텐도 게임에 약간 매니아층이 아니라고 한다면 라이트를 구입하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휴대용밖에 안 돼요. TV랑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장점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제품을 뜯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부터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박스는 네, 되게 심플하게 딱 생겼습니다. 제품 크기만큼 딱 그 정도 감싸는 것처럼 되어 있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일본판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진짜 색상이 좀 여러가지 있는 편인데, 국내에서 구입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옐로우, 그레이, 민트 한 이 정도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구입한 거는 네, 민트 색상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개봉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꺼내면 이 위에 스위치 본체가 있습니다. 요즘 닌텐도 스위치 가격이 새 제품이 한 55만원? 60만원 좀 안되는 그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라이트는 그렇게 크게 가격 변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0만 5천원? 네, 그 정도에 샀고, 그 다음에 동물의 숲, 동물의 숲은 새 제품으로 5만 8천원에 샀습니다. 뭐 이것도 되게 급하게 산 것도 아니라 이미 출시하고 나서 아,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하나 더 있으면 여자친구랑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있어가지고 그냥 국전으로 그냥 바로 갔어요. 국전에 처음 가면 딱 한우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물의 숲도 있냐? 동물의 숲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합쳐가지고 한 26, 7만원? 그렇게 새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제품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본품이 있어요. 오히려 게임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닌텐도 스위치보다는 라이트가 훨씬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되게 가벼워요. 이거 무게가 275g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 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가 되게 아쉬운 게 휴대용 기기로 나왔는데 이걸 들고 다니게 되면 손목이 약간 빠질 것 같아요. 그 스위치의 양쪽에 이쪽에 보시면 네, 조이콘을 이렇게 끼울 수가 있잖아요. 조이콘까지 끼게 되면 무게가 398g입니다 거의 400g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되게 잘 나온 제품이다라고 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전면 같은 경우는 제가 네, 필름을 씌워놨어요. 자, 이어서 이 밑에 열어보게 되면 네,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고 깔끔하게 충전기 하나 딱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는 USB Type-C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이 충전기로 하면 되고, 밖에서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네, 요런 제품입니다. 요렇게 앞면이고 네, 그 다음 뒷면 네, 옆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휴대용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이스틱, 이쪽 조이콘이죠. 조이콘 쪽 부분 닌텐도 스위치랑 다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가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진동이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모션 자이로스코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네, 여기
밝기 쪽 이제 설정하는 거 보시게 되면 밝기 센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밝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게임할 때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거든요. 특히 뭐 동물의 숲 이런 게임들은 그런 기능들을 크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는 32기가입니다. 이건 닌텐도 스위치랑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살짝 작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랑 비교를 하게 되면 화면이 살짝 작아요. 닌텐도 스위치는 6.2인치 그리고 스위치 라이트는 5.5인치입니다 해상도는 1280x720픽셀 네, 그걸로 두 개 같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하단 보시게 되면 여기에 네, 마이크로 SD를 넣어가지고 용량을 좀 더 보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게가 되게 가벼운데 이 가벼운 거 대비 배터리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배터리 용량이 3570mAh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4100mAh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플레이 시간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진 않거든요. 이게 배터리 지속 시간이 한 3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닌텐도 스위치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예전에 샀어가지고 배터리 개선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 반에서 한 6-7시간? 네, 한 이거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나오는 닌텐도 스위치 배터리 개선판 같은 경우는 한 4시간에서 9시간 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1시간 정도 더 한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3시간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 딱 들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가벼워요. 이거는 무게가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필요해서 샀는데 나는 무조건 TV에 연결해서 플스처럼 게임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닌텐도 스위치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보통 닌텐도 스위치라고 하게 되면 휴대용 게임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휴대용으로 원래 하는 게임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스위치 말고 스위치 라이트도 같이 보시면 되게 저렴하게, 이 시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밖에도 돌아다닐 수 없고 집에서만 뭔가 얌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네, 차라리 요걸로 저렴하게 즐기는 게 이거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자, 그럼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 TV 연결하는 거 빼고 다 장점이긴 한데, 이게 게임을 좀 많이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좀 게임의 폭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이콘이 따로 없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들고 하는 게임들에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들을 보게 되면 여기 밑에 뒤쪽에 밑에 보시게 되면 플레이 모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TV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스탠드형이 있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지만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는 이 오른쪽만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휴대용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게임 타이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게임은 즐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막 좀 재밌는 그런 게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혼자서 뭔가 하는 게임들, 그런 휴대성이 강한 게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오히려 되게 괜찮은 게임기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제가 이 닌텐도 스위치를 샀을 때 새거가 거의 한 36만원? 네,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샀을 때 저는 젤다의 전설 이것도 같이 샀거든요. 그러면 40만원 좀 넘게 네, 그렇게 주고 샀었는데 이거 하나에 네, 20만원 초반대, 거기에다 국정 가게 되면 거의 20만원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물의 숲 이렇게 사게 돼도 30만원이 안 넘으니까 좀 부담 없이 즐기다가 만약에 질렸다 그러면 중고로 팔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되게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컨트롤러가 이 스위치 라이트가 감이 더 좋아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닌텐도 스위치보다 말이죠. 그리고 뭔가 조금 빠릿빠릿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화면 돌아가는 게. 근데 뭐 게임할 때는 로딩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게임하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닌텐도 eShop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들을 언제든지 편할 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을 타이틀로 가지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구입해가지고 여기 위쪽에다가 게임을 넣어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작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여기 화살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틱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키패드 있고 여기 LR 버튼들 다 두 개씩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볼륨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 있고 블루투스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조이콘 따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이콘도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 그 정도로까지 최악은 아닌 그런 기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언박싱이랑 그 다음에 이걸 사도 되는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네, 닌텐도 스위치랑 그 다음에 이번에 구입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네, 이렇게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하려고 진짜 엄청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댓글 다 읽어보고 답변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